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와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 우리 배열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열의 핵심은 반복문과 함께 그 사용될 때 배열의 어떤 장점이 빛납니다. 예, 왜냐하면 배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고 있고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우리는 거대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객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과 함께 사용하는 법을 아시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object.js라고 하는 예전에 작업했던 이 파일을 복사해서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 이 파일에 object 그리고 loop.js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바꾼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사람 이름이 잘못된 건 저는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배열에서는 어떻게 반복문과 랑 대비를 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저는 뭐 세련되진 않지만 뭐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반복문인 while문을 쓰겠습니다. 자, while문은 저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서 i는 i 플러스 1 i의 값이 누구보다 작을 때 멤버 array의 원소의 숫자인 length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 console.log member array 그리고 여기에다가 i의 값을 적어주면 i의 값은 0부터 length의 값보다 1보다 작은 것까지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멤버 array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노드에게 object_loop.js 실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앞에다가 i를 써볼까요? 원소의 그 인덱스 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실습을 앞으로 진행할 때 코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실행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콘솔 로그만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rray, loop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콘솔 그룹 and 그리고 array, loop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요것과 요것이 같은 그룹이죠? 그러면 저 그룹 안에 있는 콘솔 로그를 우리가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해준단 말이죠. 해볼까요? 엔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들여쓰기가 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 할 거는 오브젝트와 루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쓸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for라고 하는 겁니다. 예, for문. 이거 배열에서 사용해 보신 분도 많겠지만 객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이 달라요. 그래서 객체에서 사용되는 for문은 for in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in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중괄호가 있는 건 똑같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원소의 값만큼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쪽에는 객체가 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객체가 반복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그 순번에 해당되는 원소의 이름이 주입될 변수가 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console.log name이라고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 디벨로퍼,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의 label 예, 값이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이제 key name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요 member 오브젝트에 있는 그 순번에 해당되는 원소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고 점 name을 하면 될까요? 해볼까요? 그럼 undefined이 떠요. 왜냐? 여기 있는 이 점 뒤에는 변수가 올 수 없거든요. 그 뭐랄까 그 객체의 각각의 원소를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속성의 이름이 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되냐? 배열에서 사용하는 대괄호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name의 값은 이제 그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name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각각의 값들을 가져옵니다. 말로 하려면 힘든데 여러분 코드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객체에 있는 값들을 모조리 꺼내서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열에서는 제 생각에는 반복문과 배열을 같이 쓰는 건 정말 필수적으로 연마해야 될 테크닉인데 객체에서 반복문을 쓰는 건 안 중요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적당히 요거는 그냥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객체의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